귀여운 여성. 솔직하게라고 네. 하셨죠? 저는 그 차놀란 씨가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깜찍한 스타일이고 결혼하면 아주 사랑받는 그런 스타일. 어머. 섹시한 여성. 섹시한 스타일은 제시카 씨가 아주 섹시합니다. 허헐. 예, 오늘 의상을 굉장히 심플하게 입으셔서 그렇지 저분 화려하게 입히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 예, 좀 자제 본인이 자제해서 입고 봐봐요. 예, 왜냐면 제가 진심으로 얘기한다고 했기 때문에. 진짜 진심으로. 예, 편안한 스타일이? 편안함. 따로 씨는 왜 딴 데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굳이. 예. 항상 따로 앉아 있어요. 이게 편안함은 다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편안하다는 스타일은 싫으신 건데. 신부감. 아, 신부감, 편안한 신부감. 이 사람 정말 신부감의 느낌. 달아시요. 오.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편하지는 않을 거예요. 아, 아시죠? 혹시 신부가 네. 주사가 있어도 괜찮아요? 아, 주사가 있으세요? 술 버릇. 술 버릇. 여러 가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신동엽의 샴페인에서 하는 예, 그 월드컵을 한번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씨가. 와. 예, 자, 이제 좀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 씨. 먼저 맨 뒷줄에서 이 사람 미인이다 하는 분을 한 분을 꼽으신다면. 야, 자, 맨 재밌겠다. 뒷줄에서. 와. 한 분! 맨 뒷줄에서요? 은동영 씨. 은동영 씨. 오, 야. 은동영 씨. 아, 이거 중국을 그냥 겨냥한 그런. 아. 방송이나 행사를 위해서. 자, 이번엔 두 번째 줄 가겠습니다. 조건 씨, 두 번째 줄에선. 제시카 씨. 미국에. 아, 더 넓은 시선을 가겠다는 마음이 있네요. 아, 제시카 씨. 헐리우드까지. 아닙니다. 제시카 씨. 오, 제시카 씨가 의외로. 아, 진짜 놀랐어요. 예.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갑자기 말투나 막 이런 게 여성. 아, 오늘 안경 써야, 안경, 앞으로 안경 써야 돼요. 그래요. 뭐, 눈.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진짜 장비에 뭐 예쁘다고 아니, 생각하지 않아서 뭐 표정도 너무 예뻐졌어요. 원래 표정은 뭔가... 미술할 때 항상 그래가지고 얘기 아줌마 그렇게 많이 해. 오, 좋습니다. 자 오. 그러면 이제 맨 앞줄에서 합니다. 대충 긴장한다. 맨 앞줄에선 사유리 씨. 진짜 사유리 씨요? 네. 한번 뽑으면 결혼해야 돼요? 지금 씨 알고 보니까 지금 셋 다 네. 박진영 씨 가수분들이 공략하는 지역입니다. 아, 예, 그렇네요. 먼저 제시카 씨와 사유리 씨 중에 한 분. 제시카 씨. 제시카 씨와 은동영 씨 중에 누구? 은동영 씨. 어째서요? 그냥 정말 그. 미의 기준이 정말 뭐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은동영 씨는 그 편안함도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예. 고정미가 아~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대한 평론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희준 씨. 거짓말입니다. 일단은 그 중국 그 시장에 한류를 해국은 2PM 맞고 중국을 2AM에 맞기로 아~ 정해져 있대요. 아니 뭐 사실 니네들의 수다에 내가 출연해도 되는지 고민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라 씨는 어땠어요? 이렇게 니네들의 수다에서 나와달라고 했을 때 네. 아 그래 나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네. 아니 그 진짜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지만 고민은 안 했어요. 다라 씨가 봤을 때 아, 나는 나의 매력은 여기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있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눈이 싫어요. 눈길에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저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각까지 하시는데 처음부터 미스다 나왔으니 에바랑 그때는 전 미녀 한국 온 지 두 달 됐을 때 나왔어요. 네. 근데 미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네. 농담으로 왜 여기 나오냐 뭐 미녀들을 쓰다는데 그냥 농담으로도 넘어가고 예. 뭐 자기 알아서 생각하고 보기 싫으면 제가 컷 한 분인데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니까 몇 초만 기다리세요. 아, 이제 넘길 거예요. 도미니크 씨 나왔을 때는 잠깐 딴 데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래도
그래도 괜찮아요. 저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괜찮아요. 제가 이틀에서 조금만 재밌는 귀여운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지금 뭐 대학에 그 법학 국제법 강의를 나가시는데 그 제자들이 한번 왔었어요. 근데 영어로도 지금 말투로 하신다고 들었어요. 진짜? 아 영어도요? 아 영어도 저 말투예요? 들어보고 싶다. I like strawberry juice. 그래요? 진짜? 맞아요. 진짜 남 보면 에나데시 how are you? 매력이 눈물이에요. 예. 저는 이렇게 시청자 입장으로서 봤을 때도요. 그 오래 계셨던 분들 도미니크 씨나 특히 에바 씨 같은 경우는 출연하시면서 더 많이 이뻐지신 것 같아요. 카메라 마사지. 어? 카메라 마사지. 더 예뻐지셨어요. 네. 처음보다. 아, 진짜요. 그 말씀 진짜 좋은 말씀이에요. 네네네. 왜냐면 사진을 찍을 때 연습해야 돼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사진 많이 안 찍었어요. 처음에 찍은 사진 진짜 못생겼어요. 제가 그 사진 보고 아이고 왜 그렇게 못생기게 나와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요즘에 조금 괜찮아졌어요. 요즘은 광고도 찍으셨어요. 한번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해요. 물병을 잠시 예 에바 씨 물병 예. 아이고 맛있다. 그게 안 다른데. 뭐가 달라요? 네. 똑같대요. 김이나 네. 촬영장이나. 그렇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자국 친구들이 네. 프로그램 제목을 오해한 적은 있어요? 미녀들의 수다. 네. 제목이 미녀들의 수다니까. 미녀들의 수다. 많죠. 독일에서 만약에 미녀라고 들어가면은 사람들 다 성인 프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독일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는 저 한국에서 TV에서 나와요. 어떤 프로에서 나오냐고 하면은 제가 그대로 번역은 안 해요. 그냥 그런 뭐 글로벌 톡쇼라는 거 있어요. 태국에서는 뭐 미녀들이 나오는 볼륨 타이틀을 만들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만들면 사람이 다 욕해요. 왜요? 왜요? 그 미녀, 그 여자가 나오면 여자들이 뭐 내가 더 예쁜데 이거 미녀 아니다 그렇게 많이 욕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때에서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글로벌 톡쇼. 그리고 제가 얘기하면 미녀들의 수다 뷰티 스톡처럼 제 친구들이 믿을 수 없어요. 예. 왜 더 나와요? 따루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녀들의 수다. 사실은 제가 나오기 전에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근데 일단은 수다 어느 정도 되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근데 역시 첫 출연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에 야 미네들이 수다네 그럼 따로는 뭐야 이런 식으로 역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여기 핀란드 독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핀란드 독점. 그렇지만 따로 씨가 나와서 정말 사실은 프로그램에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맞아요. 아, 그럼요. 따로 씨 덕분에 저는 저 진짜 핀란드 하면 껌밖에 몰랐거든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진짜로. 진짜 네. 친근해졌어요. 저는 어쨌거나 최고 미녀는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오! 우리 로맨틱 남이석 씨. 로맨틱 남이석 씨. 이거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자, 앞으로도 뭐 뜨거운 감자에 어떤 이야기든 이 얘기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 있으면 여러분들 많이